환란을 통과할 때 성령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4장 마지막 5장 이어서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 육신은 날마다 늙어지죠. 그러나 속사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로 새로워진 영적으로 성장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데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것이 1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키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환란이 언제요? 잠시 받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환란에 경한 것, 가벼울 경 자한 것이 영광에 충한 것, 무거운 것.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면서 잠시 환란에 우리에게 있어요. 그 환란이 오히려 영적으로 영광의 중한 것, 무거운 것, 큰 걸 이루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육신의 물질 세계는 보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땅에 70년, 100년 미만에 끝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멸류관 있다. 지금 이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17절입니다. 환란에 경한 것. 우리 신앙생활 환란이 어려운 고난, 핍박,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이룬다네. 환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연단, 훈련, 고난에 환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환란이 영광의 영광을 어떻게 이룬대요? 어떻게 이룬단가? 아니 물건은 돈 있으면 가서 사버리면 되는데 아니 환란이 어떻게 영광의 중앙을 이루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돼. 예. 환란이 영광의 중앙을 이룬다니. 환란이 안 좋은 건데 환란이 영원한 영광의 중앙 것, 환란의 경한 가벼운 것이 중앙 것, 무거운 것, 영광의 좋은 걸 이룬다. 그걸 이해해야 돼. 설교를 이것까지 할 수 있지만 이걸 제가 성경으로 그대로 이어서 원래 뭐 4장, 5장 없어요. 원래 이해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 찾기 좋게 4장, 5장 이렇게 잘라서 하니까 4장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연결된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찾기 좋게 5장 몇 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바울이 쓸 때는 연결된 거라 이 말이요. 5장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이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우리 육신이에요. 이거 무너져. 집이 무너져버리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신령하면 바꿔지죠. 그래서 참으로 2절 우리가 여기서 여기 이 땅에 육신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니길 간절히 간구해요. 신령하면 덧니길 간절히 간구하노라. 예? 그러죠. 자 3절 이렇게 입음은 하늘의 것에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잖아요. 예. 자,
사실 참으로 이 장막이 우리가 지금까지 탄생한 것은 복고잠이에요. 덧니고잠이라. 우리 육신이 벗어야 하니까 덧입지. 신령은 바꾸지. 그것이 죽을 그 생명의 삼킨바 되게 하렵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이것이 생명의 부활의 영으로 삼키게 되어 신령을 바꿔진다. 이 얘기예요. 자,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중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된가? 5절 곧 이것을 예, 장막 이 장막 우리가 지금까지 5절인데 예, 그래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을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예, 이거 이제 신령한 방법이 뭐인가? 성령으로 주셔서 이루게 된다. 성령, 다 성령. 그래서 6절에 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인 줄 아노니 예? 예,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이 육신을 벗고 빨리 주님께 내가 하고 싶어. 근데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떠나야든지 주를 기쁘시게 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몸으로 있으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환난도 견디고 이겨내면 마지막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자, 이제 각각 일한다고 상관없겠죠. 선악과 몸으로 한 걸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게 내가 몸으로 환난과 어려운 고난도 십자가 지면서 열심히 일하면 일 많이 상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면 적게 할 것이고 이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 자 그러면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데 환난 고난 어려움이 와 이것이 복이라네. 좋아 안 좋아? 아, 나는 좀 편하게 환난 고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구만. 시시때때로 사건 문제 부딪히고 그런 있어 없어? 없어요? 날마다 있어. 날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자꾸 와.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이제 지옥인 거예요. 이제 참 일 많이 하면 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그건 고수가 아니요. 스트레스는 누르다, 짓누리다. 그건 내가 뭔 얘기인 거예요? 눌려.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다운돼갖고 나 세상 재미도 하나도 없네. 이러기 싫어. 아이고 누구 보기 드시고 에이 나 힘들어.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되겠어? 그 영적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수지. 고수는 스트레스 환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날아버려. 할렐루야. 아이고 그게 말은 쉽지. 나도 말은 이렇게 근데 쉬운 게 아니야.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은 영적 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 만났을 때 항해를 잘해. 오히려 폭풍을 통해서 더 날아오르고, 독수리가 굉장히 막 비바람, 막 풍랑, 막 폭풍, 막. 그럴 때 독수리는 날개를 착 펴고, 태풍이 와버려, 태풍. 우와! 태풍이 와갖고 비행기도 못 떠. 근데 독수리는 샥! 그 태풍이 온 게 더 멀리 떠버려. 자,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수가 영적인 사람이 이걸 다 활용을 해요. 믿음의 날개로 폭풍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걸 다 버려두면, 이야. 고난과 환난과 크면 큰 만큼 축복도 크면 진짜예요. 잘하시라고. 성경 유대한 민들 다인 요셉 감옥 뭐 다이 쫓겨다니고 바울 그 고난이고 모세 40년 광야 생활이 그 인생의 고난이 멋있는 인생으로 찬란한 멋있는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뭐 그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멋있는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답을 찾아볼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않냐느니 얼마나 강조법이잖아요. 뭘 원치 않냐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받아 살 소망까지. 이야 대단하다. 바울이 살 죽고 싶을 정도로 소망이 없어. 끊어질 정도 없어. 바울이 엄살친 사람 아니거든요. 40이 하나 가면에도 맞고 굶고 죽을 먹고 바울이 고난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닫는가 보니까 9절에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선고 받았대.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게 답이요. 내 지식, 경험, 방법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랍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살실 부활의 주님이란다면 이 땅에 제일 큰 문제가 뭐요? 사업 부도난 거 병든 거 아니요? 죽어! 죽음의 문제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의 주입니다. 어? 죽은 자를 다시 하시려면 뭘 못하겠냐?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 밖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면, 의뢰라는 단어를 깨달아요. 의뢰. 의뢰. 의지. 아,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밖에 놀다가 어려운다면 엄마 하고 빨리 밖에서 집으로 뛰어온다니까. 그래서 엄마 앞에 또 안겨버려. 너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다가 조금 밖으로 나갔지. 환난에 빨리 들어와. 주님 품에 들어오면 근데 네가 그 문제 해결하면 절대 못 해결해요. 주님 품에서 똑 돌아버려야 돼. 숨어버려야 돼. 예, 그게 의지하는 건데 시편 37편에 보면 딱 그게 나와. 답이 나와요. 자, 행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자, 환난이 행악, 날 악을 행하게. 불평은 이제 저버려요. 막연히 저버려요. 불행한 자를 위해서 쉽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날 것이고. 풀이 금방 자라요. 풀은 막 무성해. 막 근데 올해 못 가. 가을만 되면 다 시들어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 의뢰가 또 나왔어. 그럴 때 행악자하고 싸우지 마. 피해버리고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해결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에 이 땅에 성실로 뭘 거예요? 사무엘제다. 성실한 단어가 참 좋아요. 직장에서 성실하세요. 성실한 단어는 한 단어로 두 단어로 나와. 진실과 정성다. 진실과 정성. 회사에서 진실하고 정성껏 성실하게. 사람이 성공 성실해야 됩니다. 꾸준히 안 변했거자 성실해. 목회도 성실한 사람 성공합니다. 뚝딱 뚝딱 안 돼. 절대 기초가 있어야 되고 꾸준히 되고 안 되고 성실 자체가 사람처럼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사람이야. 진실, 정성, 성실이 성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절대로요. 정말 성실하면 인정받고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확실해. 성실로 뭘 그 사물지어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에 소원을 네게 이루지를. 이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소원 이루어져.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그분만 비맞추면 되잖아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나 의지가 나왔잖아요. 의지하면 이루시고. 그 다음에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의가 공의를 정오의 빛. 빛도 정오의 태양빛같이 너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리라. 그러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너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품속에 들어가 버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100점 100패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빈들의 오병이 예정일 때 뭐라는가, 아, 지금 들판에서 5,000명 먹이고 떡을 만들어 사건이 났죠. 근데 예수님이 시험해요. 내가 먹을 걸 주어라. 아니, 빈들이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먹을 걸 주어라 그래. 주어라. 자, 무리를 보내요. 그냥 들에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밥을 사 먹게 하셔서 갈 것 없다니까 먹을 걸 주어라. 주어라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5,000명 먹어볼래? 먹여봐라고 딱 문제 줘. 그때 여기서 태도가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에게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다. 이것밖에 없는데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했더니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알아야 돼. 어떤 문제를 꼭 얼음 줘요. 근데 문제를 그 문제하고 씨름하면 이기가 뭐가 절대 못 이겨요. 고난, 환란, 산대면 문제가 오면 그것도 씨름에 안 돼. 우리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그 문제를 뭐라고 주세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한 것을 보려고. 뭘 보려고요? 믿어보려고. 믿음이 뭐예요? 나한테 맡겨. 자, 그러면 그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 문제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문제하고 싸우게 만들어버려야지.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니와 나는 네가 모여가는 하나님의 군대 예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육신의 칼과 창과 단창은 무기.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고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싸우게 딱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문제 갖고 부딪히면 절대 못 이겨요. 그럼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떻게 사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 없다 해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키우느냐 꼭 문제를 준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원수 손에서 벗어나서 다 해결을 한 다음에 시편 28편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무엘에서 똑같이 두 번 나오면 너무 좋은 말씀이 되는데 난 시편 18편을 너무 좋아하거든. 18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설교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환란 얘기에다가 어디로 빠진 건 모르고 환란이 똑같아. 환란과 고난을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의 원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시오, 건지시시오, 나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산성, 방패, 바위, 피할 바위. 그분이 방패가 되시고, 뿔이 되시고, 산성으로 막아주시고, 그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 이거밖에요. 내가 인간의 방법이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에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을 나를 읽고 불의 창수 나를 들었겠고. 여러분 사망의 줄은 죽음의 줄이거든요. 불의 창수가 나를 들었겠고요. 서울의 줄이 나를 들었고 응부의 권세죠. 성공의 나를 이뤘다. 인간의 입으로는 불가능해. 도저히.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자, 이거 환란 문제가 나왔잖아요.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이루게 하는데 환란 아랬더니 나의 부르짖더니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에 영적인 힘이 오고 천군 찾아가고 능력이 와가지고 그걸 경험하게 돼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됐대요. 그랬더니 부르짐이 그의 길 위에 들렸다 응답됐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환란의 경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얘기 아니오. 만나버린 거요. 그러니 환란이 좋은 거죠. 여러분 지금 환란 그런 어려움 있는 거 좋아 안 좋아? 별로네. 좋아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일단 잘 됐다 한번 해보자 하고 이게 영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눌려불고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맨날 이런 어려움만 오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유 언제나 이러면 끝날라고 지쳤어요. 하나님 언제 응답할래요? 난 목사님은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요. 집에 가면 그냥 사방팔방이 막혀갖고 있어요. 그래 감당치 못해 시험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 들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길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전에 내 머리로 쓰고 어려우면 전화 그래갖고 뭐 도와달라고 너 부럽구나 안하세요. 나 죽든지 알든지 그냥 산에 가고 금식하고 성지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10시간 앉아보려고 난 몰라 알아서 해. 아, 그리고 앉아있어. 그걸 못하더라고 사람들은. 못해. 1시간도 못하고 빨리 전화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못해. 머리 빼. 여러분 물을 땅을 보면 건수가 나와요. 30m 파면 그거 비 오면 근데 비 안 오면 건수는 말라버려요. 근데 반석을 뚫어봐. 100m 파면 반석이 나와. 반석. 우리 저거 지금 샘이 있거든요. 100m 파갖고 안반을 뚫을 때 저거 내가 이제 떠서 먹을 거예요. 우리 그냥 목욕탕 하나 만들고 싶어. 목욕탕. 점심 때 목욕탕 탁 쉬기 하려고 목욕탕 종교한다 꿈이 있어요. 쉬기도 하고 목욕탕에 목욕도 하고 따뜻한 물에 풀고 꿈이 있어요. 나는 좋은 교회 만들어 보려고. 할렐루야. 걔 지금 저걸 서구청에서 계속 맥불하게도 안 믿고 계속 갖고 있어. 반석도 100m 파고 내가 반석 뜨는데 그 물 그냥 써야지 좋은 물 나와요 지금. 네. 그래서 반석을 뚫고 나면 되는데 반석을 뚫어버리면 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안반을 뚫을 때 힘들어. 그러나 뚫어봐. 만나봐. 은혜 받아봐. 성의 불 받아봐. 생수를 먹어. 야 응답도 받고 너무 좋네. 야 근데 그걸 못 들어. 끝까지 이게 좀 아니 좀 5시간 넘으면 기도해봐. 그냥 죽으란 날 해봐. 근데 안 해. 그러니까 못 들어본 거지. 그거이. 근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요. 기도 안 돼. 근데 환난 당하면 5시간 기도가 돼. 진짜요. 보세요. 시편 84편 5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간 자 보기 다 힘 얻고 시온에 데려가 딱 뚫렸어. 근데 비밀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울어. 눈물 골짜기 너무 슬퍼요. 너무 억울해요.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어요. 눈물 골짜기 내 아픔 아십니까 목사님 몰라요. 내 남편 어때고요. 지금 카드 빚에 쪼개갖고요. 큰일 났어요. 눈물 어떻게 마음 저 어떻게 모르겠어요. 눈물 골짜기 있어. 그런데 그곳에 많은 셈이네. 이른비가 복을 생과 아닌 성령의 생수가 있어요. 생수. 할렐루야. 내가 똑같은 맨날 내 자랑인지 간증인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눈물 골짜기 통해 봤어. 정말로. 세상에 내가 31살 때, 30살 때, 29살 때 얼마 어려움지 막 2, 3년 동안 그래가지고 달방 생활하고 쌀 떨린다는 얘기 자꾸 됐잖아요. 그게 한번 경험해봐야 깜깜해. 어떻게 막 그래서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가 없으니 산에 가는 거죠. 오늘 저기 여기서 차라도 힘들었거든. 저 산속 혼자 가봐. 밤속에
뭐 두 명 같이 갈 때도 있었지만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 2, 3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렇게 눈물 골짜기. 근데 자존심 있었고 절대 누가 돈 꼬들러 안 오고 기운이 막 버텼다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열으시다 하나하나 이래. 근데 그걸 이제 훈련시킨 거. 이게 영성훈련이라고 그래. 영성훈련을 겪어야 연기가 열려요. 그 환란이, 환란을 향한 것이 영광, 내가 영에 열리고 신령한 꿈도 꾸고 음성 들고 다 보여주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훈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만든 건데 환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보면 예, 예레미야 29장에 70년에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 만난다. 기도해라. 결국은 70년 기다리는 게 아니고 70년 해방시키지만 그래도 내게 구해라. 기도해라. 만나라. 또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를 향하신 여호와 성자 여호와 부르짖으나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실행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나는 이거 달라고 하는데 나는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돈은 안 주고 은사를 줘버려. 내가 원하는데 안 줘버려요. 나는 은사가 필요 없거든요.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안 줘. 알지 뭐 그거 비밀한 일 보여주고 앞으로 못된다고 그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 나는 당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 연다 훈련인데, 근데 항상 우리가 욥의 신앙이 뭔가, 이거 너무 좋더라고. 욥기 3장 8절부터 이봐. 자, 욥이, 근데 그 고난 땅에 땅에 떨어졌고, 열창에 죽어버리고, 악창이 나고, 온 재산이 다 없어진 노숙자가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뭔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고. 안 보여.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자, 왼쪽 일하시나, 주님이 일하고 있대. 지금 앞이 하나 캄캄한데 왠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돌게 배울 수 없구나. 그분 일하고 있다. 이게 믿음이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이 나를 단련하시면 단련이 불 속에 내에서 혼란이거든요. 정금신하고 순금으로 나오리라. 용광로 속에 훈련, 이게 단련 받고 있다. 때가 되면 나올 때가 있다고. 그 용광로에 들어갈 때 불수불이 빠져야 돼. 세상 죄 빠지고, 육신의 죄 다 빠지고, 다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답이 있더라고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발음을 바로 따라야 돼. 물리가면 안 돼.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했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않았냐. 어려울수록 말씀을 정확히 지켜버려야 돼. 11조하는 거 해야 되고 막 더 어떻게 해야 되고 어기자냐고 정하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말씀은 음식보다 귀히 여겼구나. 그런 뜻이 일정하지. 누가 너에게 돌이키라. 그분이 나의 뜻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러니 내게 마이니라. 그러니까 땅바에 떨어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말하고 있다니 계속. 그래서 나는 계속 믿음이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적인 것도.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하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코로나로 위로 좀 해주지. 무엇이 무엇이 어쩌고 뭐 금식을 2년 전에 해본해갖고 어쩌다고 그저 또 해. 또 해. 또 해. 나는 그거 희망이니까. 작정하지. 아니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 그 말하면 힘이 나지거든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고백해 끝까지 믿어. 자, 왜냐면 이 믿음은요 잘하셔야 돼. 언어에 의해서 돼. 이 삶에서 바다에 던져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말해 말해. 바다에 던져라. 된다. 응?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어쩌고 알잖아. 북한 살린다. 해. 마귀가 다 보고 이 사람. 자. 여분 땅바에 떨어져갖고 내게 작정을 이룬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되는데 얘 못해. 아멘. 그 목사님 나도 해보러. 나도 하자. 우리 성도 나도 하고 그러면 다 불붙을 거.
근데 안 따라서는 모르겠어. 복 받으라. 아멘. 자, 근데 언제 하나님 만나주신 거 보니까 욥기 4장 6절에 말하기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말씀하셔. 여기 그냥 폭풍이 있었을 때 주님이 그 위에 있어요. 홍수에 찾은 것이었어. 여러분 자녀가 아프고 지금 넘어졌을 때 그때 막 뒤에 따라가잖아요. 다 보고 있거든요. 위험한 것은. 근데 욥을 언제 회복시킨가 보니까 42장 2절부터 6절에 정확히 답이 나왔어요. 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르실 일이 없사오니 아오니 무지한 말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서로 말장난하고 말싸움했거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고 욥이 말 많이 그게 틀린 말 성경이니까 맞는 말인데 그래도 연계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겸손이요.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래야 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어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귀로만 듣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내가 뭘 알았는데 눈으로 배웁나이다. 부활해주면 이게 무슨냐면 자 오늘 설교 키가 뭐냐 뭐 환란에 귀한 것이 영원의 영광을 중앙 이루었는데 환란 때문에 나는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뭐 얼굴 알게 됐네. 10자녀 죽고 몸에 악창나고 뭐 양 7천 다 없어졌어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 만난 거 최고야. 이게 진짜야. 나는 주님 만나서 불 받고 은혜 받고 난 게 너무 좋아. 나는 주님 너무 좋아. 신랑 꿈을 꿨고 나를 만나줬고 음성도 들려줬고 눈을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둬들이고 뒷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42장 회개하는 마지막 회개. 주님 만나면 회개해야 돼. 불 받고 빛 가운데 거꾸러져. 다니엘도 주님 만나면 다 거꾸러져고 딱딱 엎드려졌어. 회개밖에 없어. 예. 거루와 하나 빼 육성 재성 빼 회개하나이다. 그때 이제 그 다음에 복을 다 주려고 하신 거니까 42장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에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 친구에서 기도해 주네. 축복 기도해 주네. 공경을 들으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질이나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 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버려. 친구를 품고 그 사람 넘어진 건 내 잘못이고 마귀가 그러고 불쌍해 죽겠네. 남편이 짠해 죽겠어요. 남편이 나한테 성질내. 연계를 모르는 남편 어찌할까. 어찌할까. 저러다가 천국 겨우 가면 못 간다. 못 가면 그냥 간다 하더라도 이게 부끄러운 거 몇 개 못 받으면 어찌할까. 막 가슴이 막 뜨고. 그럼 주님이 좋아하시거든. 주님이 뭐 마음이 그렇게. 그러면 최고 수준이 된 거죠. 자, 환란에 대한 것이 영광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영광이 뭘 영광이 돼요? 고린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보세요. 별의 영광은 노제단, 달의 영광은 성소, 지성소. 3단계가 있어.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않은 것을 살며 우리 썩을 육신을 심어봐. 이 육신에 끼지 말고 그만 썩지라 다시 살아나가. 욕된 것을 신고 영원히 살자면 욕 많이 얻어먹어. 예수 때문에 욕 얻었더니 영광한 것으로 나가.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고 뭘 심어야지 부활하려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결론 마지막 한 절만이 이제 다 곧 끝나. 15장 50절에 부활장 마지막 순간 형제들아 내게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을 유업할 수 없고 썩은 것 썩지 않은 것 유업하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죽어야 돼.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니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에 변하더니 마지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제 불을 들려야 돼. 홀에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 썩지 않을 것을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내 변화되
드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입을 때에는 자, 이 썩을 것 육신은 썩지 않을 것 반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이야.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 부활의 주님이 이겼잖아요. 부활의 사망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냐 사망아 너의 수는 것이냐 여러분 영웅 혹은 왕도 죽은 불대로 죽으라고 사망아 너 사망 호령해버려 사망 이 죽음의 왕 마귀야 너의 승리가 되냐 사망아 네 수는 것이냐 사망을 큰 소리 했죠 멋있어요 여러분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안 무서운 사람이요 죽음을 이겼어 부활의 주님 딱 죽음을 거쳐 가야 돼 잘 됐다 붙어버려 여러분이요 죽음을 안 무서운 사람이 제일 무서워 나 이상해요 돈을 안 무서우고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돈 주면 내 힘으로 넘어가 안 끝다 엉망금을 줘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딱 그럼 진실 정의 하나도 안 무섭다 뭐 무서워요. 근데 돈 갖고 마음대로 쭈물쭈물거리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 별게 다 없어요. 진짜예요. 저 사람 뭘 줘도 안 무서워. 엉망금을 줘도 하나도. 그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누가 무서운 줄 알아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 마귀 안 무서워. 나는 예수에서 목숨 걸 사람이야. 그러면 마귀가 펄펄 떨어버려. 마귀를 팔바보고 이겨버려야지. 이게 마귀한테 쳐요. 이겨버려야지. 그런 소리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오령하고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가 는 율법이라. 자, 사망에서 죄인데 죄를 해결했지. 율법, 복음을 해결했지.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승리하는 감사하노니 이게 뭔가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감사하노니 그러면 사랑자들아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항상 기분 좀 오고 기분 나빠 놓고 코로나에 눌리고 아니 항상 죽으나 따라 똑같아 주의 일에 육신 돈 번의 세상이 아니고 더욱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욱 모습도 찾아고 힘쓰느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냐 그러면 이 땅에는 헛대요. 농산물 갈아 뽑을 때가 있어. 안 맞으면 시장에 안 맞으면 정말 얼마나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에서 절대 공정 없다. 예, 네가 환난 갖고 한다는 것이 영광의 중한 걸 이루립니다. 여러분요. 자, 결론 우리가 교회 지금 환난 당했어요. 잘 됐다. 이겨. 왜? 계곡이 깊은 만큼 산은 높아요. 문제가 너무 커. 잘 됐다. 여러분요.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잘 됐다. 한번 해보자. 맞짱 뜨자. 맞짱 뜨자. 그래갖고 끝까지 막 해. 기도해야 돼. 도움은 되지. 아, 하나님이 더 나를 크게 쓰시라고 막. 내 강하게 경고하게 성숙해서 나를 성장하고. 여러분요. 이빨도 조금 딱딱한 걸 자꾸 씹어야 강하거든요. 근데 안 먹으면 안 돼. 뭔가 몸도 계속 운동하면 강해지고 영도 똑같고 그 영안, 영력, 영력, 영의 힘줄이 있어요. 영의. 그 상황에서 밤새 잘 기도하고 막 만나고 나니까 영의 힘이 탁! 막 속에 힘이 착 올라와서 그냥 문제가 못 당하고 손에 속 들어 안고 다녀. 그러면 이미 이겼어.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요셉이고 다윗이고 그냥은 아니요. 아니 그걸 그 멸로가 있다는데 왜 못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자 바울인 성령이나 다윗의 성인 성령이나 나 성령 틀려요? 똑같은 성령이 있구만. 똑같은 말씀이 있구만. 오늘 말씀 불어서 그러구나. 환란을 내 적극적으로 환란을 만들어. 이 나라 이 문제도 세계의 문제도 북한 문제도 내 문제야. 그분요 주님이 고맙다. 고맙다.
예수님 온 세상 죄를 다 십자가 우리 짐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국가 문제도 내 책임이고 북한 문제 내 책임이요. 그러면 네가 주인이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이겨. 환란을 이겨. 견고해져서 성숙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